아, 이건가? 여기, 가서. 한국국이. 아, 너무 힘들어. 이번 여행 마지막 여행을 엄청 힘이로운 DMZ라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중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있는 것으로 엄청 유명한 제3단굴 드이초만대 해마루촌에 왔습니다. 이것의 구석구석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는 하루 동안 버스 투어를 이용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로 없어졌지만 기차 투어가 가능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것을 여권 확인지 좀 있는데, 선글라스 모자 없이 힘들어 보이는 군인분들이 여권을 확인할 거예요. 너는 날씨 너무 좋았어. 맞아. 결국 오늘은 하루에 1년에 많이 못 보는 그거라던데. 그거. 그 이런 날씨는 많이 없다 그랬어. 우리 타이밍도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방금 그 기사님들 우리 오늘 진짜 운이 있다고 말했어. 맞아. 날씨 진짜 오늘은 제일 좋은 날씨였어. 올라가는 저희는 DMZ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1950년, 1953년까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으로 1953년 10월 27일에 끝난 전쟁에서 군인들이 쓴 모자나 무기를 보여줬어요. 과거에 사용된 다른 물건들도 볼 수 있어요. 나 차 없는데? 이리 있다. MP인데? 그러니까 MP가 뭐야? 헌병. 한국 편. 한국 무슨 말이에요? 한국 편? 아니 근데 한 말고 헌편인데? 무슨 말인지? MP야? MPP. MPP 알아? 몰라. 뭐야? MPP 약간 PPP 같은 엄청 잘 하는 사람. 아, MPP야. 그래? 여기는 아마 반대쪽 북한 이거. 그다음에 니무제도가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면 여기에 쭉쭉쭉쭉쭉 이런 거. 맞아. 여기서 살아. 도넬이야? 제3동굴. 이게 럭크 넣었는데. 뭐야? 쭉쭉 가고 있어. 이거 뭐야?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 봐봐 이거. 이거. 진짜 써? 우리 같이 쓰는 날? 방금 우리 갔어. 어땠어? 너무 힘들어. 힘들었어요. 제3단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에 어떤 모습인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 봐주세요. 어쨌든 동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대하고는 다른 게 따뜻한 동굴을 만날 수 있어요. 게다가 동굴 끝에 가면 폭탄 위로 인해 생긴 동굴과 북한의 이해 만들어진 작은 터널을 볼 수 있어요. 남자친구예요? 미래 남자친구. 영국 초코볼이다. 이거 초코볼. 초코볼이야. 엄마의 외계인. 엄마의 외계인? 엄마의 외계인. 외계인이야? 여기 계란 분 파네. 맛있겠어. 이거. 손빵. 도라야키. 이거 도라에몽 먹는 거 아니야?
정말 아 뭘 먹을래? 방송할 때 이거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와 2,000원이네 5,200원인 줄 아는데 이거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식탄하고 식탄. 가게예요 먹는 시, 밥 먹는 시간 없는데 네? 20분만 있어요 20분만 도보 알아? 도보? 도보? 네. 아 도보 도보? 된가? 와 두부 여기 식당에서 두부 먹어야 한다고 버스 기사님께서 소개시켜줘서 오게 됐어요 이 레스토랑은 깨끗한 두부만 사용하고요 이 마을 깨끗한 채소와 콩들이 유명한 곳이에요 우선 저희는 두부 김치 시켰어요 김치 아니야? 어, 더볶김치 그냥 더부나 김치 그냥 더부나 근데 맛있어. 너 알아? 더볶김치 언제 먹는 거 알아? 몰라? 뭔가 사람들 감옥에 나와서 처음에 먹어 식사는 더부김치야 진짜? 왜냐하면 약간 더부 약간 그 따뜻한 저 느낌? 약간 이해해? 약간 먹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말이야 아 그래요? 유리도 그래서 먹어봤구나? 먹어봤어 유리저도 집에서 먹어봤어 유리저도 네. 그 거기서 나 현찰에 나오고 그거 먹었어? 먹었어 아, 다른 여자 얼동이 만지서 만져서 그 다음에 먹었어 오이시 오이시 아이 와우 와 진짜 큰데 우리는 두부 김치 시켰고 되게 신박했는데 맛이 미쳤어요. 순이. 와우. 이거는 눈 사람한테 쓰이네. 와. 유리저 유리저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죽을 수도 있어 여기서 어디가 북한이었지 이쪽이었나 북한은 이쪽이야 이쪽에 다 어디서 보세요 사진 어떻게 받았게 맞아 사진 아 사진 어떻게 아 사진 아, 네. 아 사진 찍어달라고 이리 라 전망대는 DM셀 안에 위치한 전망대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예요. 보인다. 여기다. 한국국기 어 여기다 북한국기 있어 여기 이거 잘 보이는데 이거 잘 보여 어 이거 잘 보여 사람이 보여 보여 이거 사람이야 어 사람이야 어디 아 그거는 스미 지갑이는 아 제 장갑은 나 가방 있어 소 맞아 아 이건가 와 꾼인 있다 에이, 지를 이렇게 예쁘게 레큐레이트 했어 미네 엄청 예쁘게 예쁘진 만들었다 파주 인증과 평화 곤돌라를 탑승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쁜. 여러분께서는 민간인 통제 구역을 하늘길로 통과하는 최초의 DMZ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개성까지는 20km, 평양까지는 160km입니다. 곤돌라 진행 방향에서 북동쪽에 보이는